자,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총 4시간 중에 지금 이제 1시간 강의한 거고 가능하면 제가 오늘 1시간만 더 강의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2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질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질의응답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책상을 둘러앉아서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분량이 페이지 수로 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해서 1시간 안에 마치는 걸 목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설, 아까 이제 가설 1 해서 제가 이제 네 가지 시기가 있다 했는데 이제 가설 2 해서 이 시기라고 하는 거는 딱딱 한 시기가 끝나야 다음 시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로 겹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기가 끝나야 중반기 들어가고 중반기가 끝나야 후반기 가는 게 아니라 초반기하고 중반기가 이제 겹쳐서 겹치고 중반기 후반기도 겹친다. 그런데 아까 초반기하고 중반기하고의 이 특징에 제가 이제 특징으로 이야기했던 게 가족 주도적인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다만 노골적이냐 은밀하냐의 차이만 있지. 가족 주도적인 방식이라고는 가족이 답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기로 갈 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가족한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한테 내가 아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 인생이니까 지 뜻대로 살면 된다. 예를 들어서 꼭 취직해야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취직 안 해도 관계없다. 꼭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친구 없어도 된다. 증상 없애야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증상이 있어도 관계없다. 아무튼 답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한테. 그럼 유일하게 가족이 원하는 건 뭐냐? 다른 거자. 여기에서 앞에 초반기에는 증상 없애야 된다. 중반기에는 사회생활해야 된다. 생각했다면 이 후반기 가족들은 지 하나 행복하면 끝이다. 딴 거 다 소용없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다. 지 하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걸 바라는 거죠. 행복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세상에 뭐 그리 거창한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내한테 답이 없고 뭐든지 지가 지 인생이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 뜻에 맡겨줄 수 있게 되고 네가 도와달라는 건 내가 도와주고 도와달라 안 하는 거는 내가 네한테 아무것도 요구 안 한다. 이게 이제 후반기에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이제 후반기 가족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 고직한 우리가 조운의 마음 약국의 그 아버님이 고직한 선교사라는 분인데 그분 강의 그분이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대담하신 거에 저한테 참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에까지 자기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했다는 거. Why me?가 있다는 거. Why me?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냐면 Why not me? Why not me? 내가 아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고 조현병 환자도 수없이 많고 조울증 환자도 수없이 많고 그렇게 고통받는 가족이 수없이 많은데 왜 나는 예외이기를 바라느냐? 왜 내가 예외가 돼야 되느냐? Why not me?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가짐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통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다 당신의 뜻이 있어서 나한테 지금 이런 조현병, 조울증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신 건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전에는 계속 why not, why me라고 했었다는 거죠. why me가 자기가 why not me로 바뀌었다. 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후반기가 되게 되면 가족들이 내 뜻대로 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제가 볼 때 이제 각 시기별로 가족의 주요 관심사가 다르다. 초반기 가족들은 주로 증상관리, 위기관리, 그 다음에 하루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다면, 이제 중반기의 가족들로 가게 되면은 사회생활, 사회생활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은둔과 고립 문제라든지 사회복귀 문제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가게 되면은 만족과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뭐 증상이니 위기니 일상생활이니 이런 거에 큰 걱정이 없고, 이런 거는 큰 걱정이 없고 다 지나가더라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뭔 문제가 생겨도 지나가더라를 아는 거고, 은둔과 고립 문제, 사회복귀 뭐 이런 데 조금 약간의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게 관심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행복이 중요한 거죠.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살고 지 마음 편하게 살고 하는 게 중요하다로 이제 바뀌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시기별로 가족의 주요 관심사가 다르다는 말에 의미해놓고, 초반기 가족의 관심사는 치료, 특히나 완치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중반기 가족의 관심사는 사회복귀인데 정상적인 사회생활, 표준적인 사회생활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돼 라고 그게 정상이야 라고 하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기에 가족에게 가게 되면 이런 표준적인 사회생활이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의 만족과 행복, 남이야 뭐라 하든지 지 하나 행복하면 된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관심사가 바뀐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가족마다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는 비교적 일정하고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각 시기별로 대다수 가족이 보이는 두드러진 태도가 있다. 자, 치료 시작 전에는 가족 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부인하고 기적적인 해결을 바란다. 그러면 가족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무관심하여 방임하거나 나무라고 훈육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 치료 초반기에 되게 되면은 주로 초반기에도 전반에는 증상과 약물이 증상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의사의 권위에 의존하고 등등 이런데, 이 시기에는 당사자에 대해서 애처롭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무한정 잘해주는 방식을 택한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가족하고 환자 갈등이 없죠. 환자가 발병하면 갑자기 가족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환자가 망상이 생기거나 뭐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가족 그전에까지 계속 보면 지적하고 나무라고 하던 아버님이 갑자기 무한정 너그러운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모든 게 다 오케이. 자, 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제 태도가 탁 바뀌는 경우가 많죠. 이때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 애처롭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무한정 잘해주는 방식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한정 잘해주면서 약 먹이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병이 나을지 알았는데 아니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한정 잘해주기 시작했더니 가정 안에서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것 이제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씩 무너지죠. 생활 습관이 엉망이 되고, 뭐 예를 들어 세수도 안 하겠다, 이도 안 닦겠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도 엉망이 되고 뭐 뭐도 엉망이 되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엉망이 되고 나중에 화난다고 부모한테 막 욕해 대고 등등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무조건 잘해주고 약 먹이고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무조건 잘해주는 게 이게 답이 아닌가? 애한테 좀 훈육할 거는 훈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퇴원시키고 나서 뭐 잠은 무조건 푹 재워라. 잠자는 거 아직 뭐라 하지 마라 하니까 막 12시, 1시, 2시까지 자는 것도 내버려 놔놨다가, 저거 이제 무한정 저렇게 자게 내버려 놔놓으면 되나? 9시, 10시 되면 깨워야 되는 게 아닐까? 부터 시작해서 저게 머리도 안 감고 뭐 일체 저러는데 저거 좀 자꾸 뭐 좀 하여튼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라고 좀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 저거 뭐 식사 습관도 엉망인데 저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부모를 대할 때 엄마한테 계속 화나면 뭐 욕하고 화나면 지멋대로 하는데 저거 버르장머리가 저래 가지고 되나?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 운동 하나도 안 하는데 운동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점점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냥 의사의 말만 듣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지 알았더니 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가족이 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가족이 막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가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치료자의 내가 애 병 저거 내버려 의사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애 들어서 애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서 약도 이제 넣었다 뺐다 하고 약도 이제 넣었다 뺐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서 이제 애의 생활 습관도 아침에는 일찍 몇 시에 깨워서 아침에 운동시키고 낮에는 어디 데려가서 뭐 시키고 그 다음 뭐 시키고 뭐 시키고 해야 되겠다. 이제 생활 계획을 내가 다 잡는 거죠. 잡고 이제 애를 한편으로는 달래고 설득하고 잘 안 되면은 애한테 강압적으로 막 화내고 해서 이제 애를 여기저기로 이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내에서 이 생활 규칙을 요구하면서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지원 방식을 사용한다. 가족이 다 딱 정해놔놓고 하루에 일어나면 교육 듣게 해야 되겠다. 센터에 가서 교육 듣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어디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딱 목표 세워놔놓고 가족이 이제 자기 목표대로 막 끌고 다니는 거죠. 요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해서 하는데 이 방법이 요때가 이제 초반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가족이 환자를 이렇게 대한다. 그런데 이제 중반기로 접어들면서는 이제 은둔과 고리 뱉잖아요. 그래 내버려두고 지켜보기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당사자를 내 뜻대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당사자가 딱 버티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해로 나오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러면 점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하려고 해도 이제 안 따라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 역할을 포기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고 해도 이제 이 환자가 되어서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 결국 남는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만 들었고 병이 낫지도 않고 하니까 환자는 다시 절망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심한 고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내버려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후반기에 가도 내버려두고 지켜보는 게 달라요. 후반기는 그냥 치를 믿으니까 내버려두고 지켜보는 거고 이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버려두고 지켜보기만 하는 거죠. 그랬다가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혼자 은둔해서 있도록 하면 안 되니까 자 어떻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제 의사만 철석같이 믿었던 거를 아 의사 이외에 다른 많은 도움을 찾아야 되겠다. 다른 가족 지원가도 찾고, 동료 지원가도 찾고, 뭐 상담자도 찾고, 뭐도 찾고, 이제 등등. 이제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시킬까를 이제 궁리를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가족분들이 궁리를 하는 거예요. 궁리를 하면서 얘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은밀한 가족 주도적 지원 방식이라는데 예, 그런데 여전히 이때 문제가 사회적 표준이라고는 못 내려놓는다는 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건 이런 거다. 직장 생활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사회적 표준을 못 내려놓고 그러니까 흔히 사회적으로 박수 받는 저렇게 해야 잘 산다 하는 방식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표준을 못 내려놓고 그다음에 가족의 바램을 포기를 못한다. 애에 대해서 우리 애가 참 똑똑한 애였는데 저 애가 저렇게 애에 대한 바램을 포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하기 위해서 궁리하고 은근한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은밀한 가족주도적 지원 방식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또 몇 차례 업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해서 했더니 취직도 하고 뭐도 하고 잘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허구한 날 못 다니겠다 뭐 하겠다 그만둔다 하더니 그래도 달래고 그럼 또 가고 하다가 결국 어느 날인가 지 손으로 사표 쓰고 주저앉아 버리고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 하는 이야기가 자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살살 달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이라도 쳐보면 어떠냐 뭐 하면 어떠냐 이래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적성에도 맞지 않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는데 단지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고 있다. 지는 하루하루가 고역인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근데 부모가 잘한다 하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로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이게 이제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답을 부모가 정할 때 위험성은 그건 지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이 가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 입장에서는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번듯하고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지 입장에서는 그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끊임없이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직장 취직을 시켜도. 자, 이때 흔히 부모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자, 공무원 시험을 치게 한다. 또 자기 집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시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의 애를 취업을 시켜서 일을 준다. 그래서 그냥 용돈 주는 겸 그냥 월급을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리고서 일을 시킨다든지 또는 부모가 막 궁리해가지고 커피숍 차려주면 되지 않을까, 식당 차려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애를 살살 꼬드겨가지고 내가 커피숍 차려줄 테니까 니하고 내하고 같이 커피숍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산다든지 다 이런 방법들이에요. 이런 방법들로 해서 이제 부모가 뭔가를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부모가 원하는 거 사회적 표준이나 부모의 바람에 기반을 해서 목표를 잡고 방법을 잡으면 나가지는 것 같아도 안 나가진다는 거 이게 난관에 부닥치면 우리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뭐 사업을 해도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난관에 부닥치면 이게 자기가 원해서 선택을 했는 거면 난관에 부닥쳐도 뚫고 나가지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나가지만 자기가 원해서 선택했는 게 아니면 난관에 부닥치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하는 거를 옆에서 무수히 봤거든요. 10년 세월이 아무 소용없어요. 10년 공들인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애들이 그 이전에 이런 자리에서 온 사방에서 막 재활의 사회복귀의 모범 케이스라고 이런 교육, 가족 교육 같은 데 오면은 뭐 흔히 직장 다니고 뭐 하고 하는 애들 앞에 나와보라 해서 앞에 박수치고 뭐 하고 자기 성공 경험담 이야기하고 뭐 악기라도 연주해라 해가지고 나와 악기 연주하고 박수치고 성공 경험담 이야기하고 남들한테 다 이거 모범적인 재활의 성공 케이스예요. 자, 이게 포기 못한다는 게 뭐냐면 당사자도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지는데 사회적 표준을 못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가 흔히 사회적 표준이라고 하는 게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이런 거였는데 자 조현병 조울증 걸리니까 이제 좋은 대학 가는 거 포기했어. 예를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건 포기했는데 뭐냐면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안에서는 1등 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재활의 모범 케이스를 만들겠다. 재활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 자, 가족들 입장에서 이게 제일 위험한 이야기고 우리 애를 재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겠다. 이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사자들, 내가 재활의 성공 사례가 돼서 남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재활의 성공 사례가 목표가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보내겠다던 목표가 재활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차피 남들한테 박수 받고 인정받고 남하고 비교해서 우위에 서겠다는 이거를 못 내려놨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못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이 이렇게 해서 당사자를 재활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 해서 계속 당사자를 부추기든 당사자 스스로가 내가 재활의 성공 사례가 되겠다 했든 이렇게 하면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10년 세월을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번듯하죠. 남들이 볼 때는 번듯하고 진짜 재활을 잘하고 있고 저 성공 사례다라고 했는데 10년 세월 만에 어느 날인가 갑자기 무너진다는 갑자기 재발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직장을 때려치우고 틀어박혀서 무너지기도 하고 등등 어느 날인가 무너진다. 진정으로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하루 눈뜨고 그거를 하는 게 직장에 가고 뭐를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하고 하는 게 하루하루가 괴로운데 때려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들이 박수쳐주기 때문에.
부모가 박수 쳐주기 때문에 때려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애들 입에서 계속해서 나 그만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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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 그만둘래 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도 부모가 끊임없이 설득해서 다니게 만들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애매한 경우가 보면 공무원 시험 합격했는데 이런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당사자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공무원이도 하면 좋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이고. 근데 지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고역인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끊임없이 그만두겠다 하는데 부모는 그만 못 두게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중반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치료 후반기 가게 되면은 가족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 목표가 하루하루의 행복이고 이 내려놓기와 수용이라고 하는 게 돼야 된다. 내려놓기가 돼야 된다는 게 내려놓기가 돼야 되는데 이 내려놓기는 정말 내려놓으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거죠. 포기.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거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두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후반기에 가족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경청, 진짜 경청을 할 줄 아는 거죠. 그 앞전에 중반기 가족들은 경청하는 척만 해요. 끝끝내는 내가 설득을 하려 해요. 경청을 해. 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듣고 그래요. 알았다라고 하려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는지 알아듣고 어떻게 하면 설득할지를 내가 궁리하려고 열심히 듣는 거죠. 이거 다른 거예요. 진짜 경청을 하는 것이고 또 당사자 주도적인 자기가 뭐든지 간에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그래 알았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는 게 되는 거고 도와달라 하는 거 이외에는 안 나서는 게 되는 거고 요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사자를 믿고 당사자의 뜻에 맡겨준다.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현병, 조울증 걸렸다면 무조건 지한테 맡겨줘야 돼요. 지 인생을.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물이 마치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길을 찾아서 이렇게 내려가듯이 지가 지 길을 찾아 내려가요. 지가 지 길을 찾아가는데 부모가 그 길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헝클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는 당사자가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조현 기질이나 조울 기질을 가진 애들은 일반인하고 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면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 일반인들이 만족하는 거에 만족을 못해요. 돈 많이 번다고 만족 못해요.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갔다 뭐 박수 받는다고 단지 그걸로 만족 못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욕구에 맞아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현 당사자, 조울 당사자들이 진실성의 욕구가 강합니다. 화목의 욕구가 강합니다.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원해요. 얘들이. 나 혼자 잘 되고 싶은 애들이 아니에요. 더불어 잘 살고 싶고 그래서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화목의 욕구가 강한데 조현 특질을 지니면 여기에 안전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는 특성이 들어있어요. 이거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안 하고 딱 고립되고 완전히 확신이 들 때까지는 안 움직여요. 제가 하는 표현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는데 얘들은 돌다리 두들겨보고도 안 건너요.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안 움직이는 놈을 억지로 움직이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움직일 때까지 내버려 두면 지가 확신이 가는 분야, 지가 움직일 때는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분야도 어떤 일을 하고 뭐를 선택할 거냐 할 때 지가 선택하고 지가 움직여지면 그때부터는 이 길은 가지는 길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놈들은 재발해도 다시 일어서면 또 그 길을 또 가요.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조울 특질이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울 특질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외로움이 문제가 되고 인정욕구, 성취욕구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목표를 정하고 너무 성급하게 나대는 게 이게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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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되고 사고가 되고 이제 이런 게 엎치락뒤치락 하거나 말거나 간에 지한테 믿고 내버려 두면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해서 방향이 이제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믿고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믿고 내버려 두면 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고 지가 뭔가를 할라 할 때가 믿고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가는 길은 지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 길이 가지는데 내가 성급하게 하면은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이 표현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속사를 채우십시오. 겉을 번듯하게 만들어주는데 주력하지 말고 속사를 채우는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당수 부모님들이 겉을 번듯하게 만드는데 자꾸 주력해요.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일찍 깨워서, 억지로 뭐를 해서, 억지로 뭐를 해서 남 보기에 아, 지금 참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또는 내가 보기에, 부모인 내가 보기에 아, 우리 애 참 잘 지낸다라고 보이는, 여기에 자꾸 주력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이거 아무리 번듯하게 만들어도 이거 소용없는 일입니다. 속살이 찰 때까지, 속살이 차도록 해 주십시오. 속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속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게 뭐냐면 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지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가족분들이 세월이 지나는 것에 따라서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에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가족의 태도에 따라 각 시기별로 갈등의 정도가 다르다. 자, 처음에 발병했을 때에, 그러다가 이제 노골적인 가족 주도를 하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치료자 역할을 막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당사자가 따라오다가 그 다음에 당사자가 안 따라오면서 이제 싸움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사자하고 가족하고 싸움이 시작이 되고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나느냐. 둘 중에 하나로 끝나요. 환자가 꺾이든지 아니면 가족이 포기하든지 둘 중에. 환자를 꺾어버리는 가족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 시기에. 그러면 환자가 꺾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 우리 이 당사자들의 근본 문제가 조현이든 조울이든 착하다는 게 근본 문제인데, 자, 이 애들은 부모도 계속 착하다라고 했고, 어릴 때 자랄 때 한결같이 착하다 그래요. 우리 애가 착했다. 본인 스스로도 착하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는 애들이에요. 내가 착하다,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착하다는 것이 비주장적이라는 말이라는,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항의하지 않는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자라면서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하는데 그게 좋아서 계속 착하게 행동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원하는 게 있어도 말 못하고 이래서 자기 욕구가 많이 좌절이 된,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면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낫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삶을 잘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이상 착하다는 걸 요구하면 안 되죠. 결국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표현해라. 자꾸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끔 격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자기 표현을 안 하던 애가, 자기 주장을 안 하던 애가 처음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좋게 좋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뭐 땡깡을 부리고 등등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거친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거친 표현들이 나올 때 또 화가 터져 나올 때 그 사이에 억울해서 눌리고 눌려있던 화가 터져 나올 때, 이때 이걸 잘 받아주면 애가 이후로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이후로 주장적인 이제 따박따박 자기 표현을 잘하는 애가 될 텐데, 이때 이걸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고 나무라고 찍어 누르게 되면 애가 결국은 자기 주장을 좀 하다 말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자, 1위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하자 시키는 대로 하던 애가 더 이상 안 할래라고 버티는데 이때에 한편으로는 달래고 한편으로는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윽박지르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애가 안 할래 하고 하던 애가 확 찍어 눌러서 하면은 할 수 없이 애가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싫어도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수동적인 애가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애들 아무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 계속 물어요. 애들이 이거 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애들을 이 시기에 애들을 찍어 눌러버리면 애들이 나중에는 머리카락 하나 집는 것도 마음대로 못 집는다고 부모한테 이거 집어도 돼요? 물어보고 집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애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게 이 시기에 부모가 애를 이기면 안 된다는 게 부모가 애를 이기면 애가 침묵,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세상으로 틀어박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문을 걸어 잠그는 애들은 그래도 더 용감한 애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하면은 방문도 못 걸어 잠그고 부모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가자 하면은 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하지 마라 하면 못하고 그냥 무슨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이 애들이 제일 사실은 불쌍한 애들이죠. 이 애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럼 부모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죠. 애를 데리고 계속 10년 세월, 20년 세월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 데리고 다니고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는 자기 인생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오늘 하루 눈 떠서 내가 뭘 하고 싶은가는 애초에 생각을 안 해요. 왜? 생각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지. 나 이거 할래 했다가는 혼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입을 다무는 이 현상을 우리가 자기 봉인 효과라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을 다물어 버리는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 탐색을 하는 애초에 자신의 욕구 탐색을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오늘 하루 뭘 하고 싶어 하지? 내가 뭘 먹고 싶지? 어떤 옷을 입고 싶지? 생각을 안 해요. 왜? 소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최악이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방문이라도 걸어 잠그고 저항하는 게 이게 그거보다는 더 나은 거고, 더 건강한 거예요. 가출하는 거는 방문 잠그는 것보다 한 수 더 위로 건강한 거고, 가출하는 게요. 부모한테 덤벼들고 싸우는 거, 이거는 더더욱 건강한 거고, 소리 지르고. 차라리 이게 더 건강한 거고 우리 등급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주장적인 것과 주장적인 것에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 막 난폭하게 굴고 화내고 하는 게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병이 더 심해진 것 같고 더 안 좋아진 것 같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 병이 낫는 과정에서 반드시 애들이 거칠어지고 난폭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부모한테 욕하고 화내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병이 낫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름 쭉쭉 뽑아주듯이 그런 시기에는 그거를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은 애를 치료하겠다고 가족이 막 뭐를 애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애가 딱 버티는 요 시기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사실은 부모가 져줘야지 돼요. 부모가 이때 애들을 이겨버리면 애는 여기 꺾인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표현. 애가 이제 자기 주장을 하고 뭔가 자신의 욕구를 하던 애가 꺾여버리면 이제 이때부터는 그냥 수동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만 안 친다 뿐이지 사고 안 치는 삶을 사는 거죠. 대신에 애는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시기에 이제 부모가 이제 꺾어지면 부모가 이제 포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물러설 거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물러서고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끝내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겉으로 노골적으로만 안 찍어 누른다 뿐이지 그래도 이랬으면 철회선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부모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싶으니까 계속 혼자 속으로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이때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부모가 은밀하게 나오면 은밀한 힘겨루기가 이제 되는 거죠. 애하고 사이에. 노골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라 은밀한 힘겨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에 부모하고 애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노골적으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단계가 있고 은밀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단계가 있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야기이고요. 자, 그런데 아무튼 각 단계로의 이동은 직선적이기보다 나선형이다. 즉 진입과 후퇴와 재진입을 거치며 이동해 간다. 그러니까 쭉이 직선적으로 변화해 가는 건 아니고 다음 단계로 갔다 뒷 단계로 후퇴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자, 가족들에 따라 또 가족들에 따라서 각 시기 또는 단계에 진입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건너뛸 수는 없다. 제가 볼 때 건너뛸 수는 없다. 이 말이 뭐냐? 그냥 쭉 읽기만 할게요. 여기는 각 시기에 진입하지 않을 수는 있다. 진입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의미. 예로서 평생 동안 애초에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죠. 조현병 발병했는데, 조울증 발병했는데 평생을 애초에 병원에 안 데려오는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경우에도 제 고모님이 조현병이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벌써 시집 가기 전부터 시원찮았어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시집 가서 이제 애 낳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병한 거죠. 근데 언제 첫 치료를 시작했느냐 하면 아들, 큰아들 키워서 아들 장가 보내고 드디어 며느리가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시어머니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된다. 며느리가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서른 넘어서니까 발병한 지 30년, 40년 넘어서 나이 한 60 넘어서 65이나 돼서 처음으로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60 몇 살에 정신과 치료를 시작을 했지만 그런 사례도 있고 평생 죽는 날까지 치료 안 받을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애초에 이제 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시작을 안 할 수 있다. 또 예로서 병의 증상이 매우 경미해서 처음에 초반기 중에서도 초반기의 단계에서 완치되는 경우도 있겠죠. 의사의 권위에 의존하는 명의를 찾은 어떤 의사한테 데려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냥 큰 문제 없이 뭐 병이 나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큰 문제 없이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월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또 평생 동안 꾸준히 소량의 약물 복용만 하면서 사회생활을 잘해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열에 한 명 정도는 발병은 했는데 큰 문제 안 되고 그냥 의사가 그냥 약 먹으라는 대로 먹고 하니까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 잘해나간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 또 예로서 달리 공부하거나 노력할 생각 없이 평생 동안 의사만 믿고 재발하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시키는 가족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이 단계에 뭐 평생 동안에 계속 병원 입퇴원만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모는 그냥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만 시키는 거예요. 그랬다가 좀 괜찮아지면 퇴원시키고 또 무조건 입원시키고.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님도 대단하죠. 처음 입원시켰던 게 아들내미가 뭐지? 악사? 기타? 밤무대 술집에 기타 연주하는 음악가였는데 술집에 호스테스 아가씨랑 사귀어서 동거를 했는데 결혼하겠다니까 그거를 술집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고 억지로 떼낸 거예요. 억지로 결혼을 못 시키게 떼내가지고 젊은 시절에 몇 년을 그 여자 찾아다닌다고 다니다가 발병을 해가지고 그러고 발병을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지금 그분이 나이가 저하고 동갑 맞지? 58년생인데 평생을 밖에 나와서 잠시 살다가 병원에 가서 1년 있고 잠시 됐다가 왔다가 어떻게 입원을 시키느냐 하면 밖에 나왔는데 담배 피운다고 입원시키고 자 아직도 저래서 안 된다 담배 피운다고 입원시키고 엄마가 시키는데 말 듣고 하고 말 안 듣는다고 저거 병 안 나왔다 입원시키고 완전히 이렇게 그 병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엄마 말 안 들으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저건 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족들도 허다하게 많아요. 술 먹는다, 술도 이거 알코올 중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술 한번 먹는 거 가지고 입원시키고 담배 피운다고 입원시키고 말 안 듣는다고 입원시키고 집에 혼사가 있는데 저거 남들한테 저 모습 보이면 부끄럽다고 혼사 동생 결혼시키기 위해서 입원시켜 놓고 몇 달을 입원시켜서 결혼식 치르고 이제 퇴원시키고 뭐 이런 하여튼 이런 별의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입원시키는 가족들이 있어요.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제가 또 아는 다른 이 딸내미는 결혼하는 게 소원인데 자기 결혼하고 싶다 시집 보내달라 하면 맨날 이 아버지가 네가 온전치 못한데 결혼해서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러느냐 네 병이 나으면 결혼시켜줄게 네 병이 나으면 결혼시켜줄게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했는 이야기 그거 다 뻥이다 아버지는 네 온전치 결혼 안 시키려고 하는 거다 아빠 네 아빠 말 믿다간 평생 시집 못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야는 그래도 아빠가 자기 병 나오면 결혼시켜 줄 거라 했다고 병 낫겠다고 병만 나오면 결혼 그리고 평생을 그리고 노처녀로 그냥 누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이 병이 뭔지를 모르고 잘못 생각하면 에 저거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돼서 하여튼 이런 경우에 무조건 하고 병원에만 입원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래서 이제 진입하지 않을 수는 있어. 방금은 이제 진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했고, 이번에 건너뛸 수 없다가 뭐냐면, 각지를 건너뛸 수 없다는 의미는 당사자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들의 경우 당사자를 완치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초반기 단계에 이런 1-1단계라고 제가 하는데 초반 의사의 권위에 의존하는 단계, 제 말로 명의를 찾아서 에서 완치가 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치료자 역할하기 명약을 찾아서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아, 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앞에 단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가족들은 다음 단계로 진입 안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바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명의를 찾아서 단계에서 서울대병원에 어떤 의사한테 데리고 갔는데 갔더니 비교적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지내더라. 그럼 가족들은 스스로 약물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스스로 치료법 공부하거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 의사한테 데리고 가고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의사한테 믿었던 의사한테 아무리 데리고 가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가족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들어서 직접 치료하겠다고 이제 가족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되면 평생을 이제 가족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리저리 환자를 끌고 다니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내 뜻대로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확 이렇게 하려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당사자가 딱 버티고 이제 안 해 이렇게 나올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이렇게 되면 당사자가 안 해 하고 딱 버티는 순간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내 뜻에 따라만 주면은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더 좋은 게 뭐가 있나 찾아다니겠죠. 그럴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안 해 하고 버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버려 두고 내버려 뒀지만 포기가 안 되니까 끊임없이 궁리해서 은근슬쩍 해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포기를 못하고 계속 그리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근한 방법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하면 또 이걸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취직해서 다니는 것 같더니 무너지고 뭐 해서 하는 것 같더니 무너지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이걸 몇 번 반복하면서 이제 가족이 내가 뭐 하는 거 다 소용없는 거구나. 결국은 지가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가 돼야 이제 다음 단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좌절이 돼야만, 부모가 원하는 게 좌절이 돼야만 부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부모가 원하는 게 좌절되지 않으면 부모 입장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아, 이 헛방이구나 할 때 결국 나중에 후반기로 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인제는 포기했다 했죠. 인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내가 고집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하면은 마지막 단계 후반기로 넘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건너뛸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답답한 게 자,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각 시기를 건너뛸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어떤 가족이라도 이 1단계를 포기할 때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단계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 그 이유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2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려놓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려놓기와 수용이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인격의 성숙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시기를 건너뛸 수 없다는 가설이 도출이 된다 이야기했고 3단계에 진입하면 비록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와 가족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건너뛸 수 없다는 결국은 그냥은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 자 처음에는 무조건 이거 문제를 병을 고쳐서 완치시켜야 된다. 병 증상 없애야 된다. 문제 행동 없애야 된다. 없앨 수 있다.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그래 있으면 어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생활 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 사회생활 하면 안 하면 어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애를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할 때에 잘 산다는 건 이런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 바램을 가지고 말은 안 하더라도 계속 이 바램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하고 이제 부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맡기게 되는 거지. 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내려놓는다 이 이야기예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려놓는다. 그냥은 내려놓기가 안 되는 것 같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가족들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원활한 가족 성격 특성도 있고 진입을 방해하는 성격 특성도 있다. 그래서 진입을 방해하는 성격 특성들이 어떤 거냐? 쭉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치료 시작 이전의 시기에 오래 머무르는 가족의 성격 특성은 미신을 믿거나 기복적인 신앙생활하는 가족. 또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한 가족은 애초에 치료 시작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의사의 초반기에 의사의 권위에 의존하는 이런 가족들 이 단계 오래 머무르는 가족들은 권위에 의존해서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만 찾는 가족 체면의식이 강하고 신분 노출을 꺼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가족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단계 치료자 역할하기, 그래 명약을 찾아서 라고 했고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지원 방식에 오래 머무는 가족의 특성. 그러니까 만약 가족이 들어서 이제 의사도 못 믿고 전문가도 못 믿겠다. 내가 들어서 얘 고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족이 직접 치료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가족들의 특성은 약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가족, 완치를 목표로 하는 가족,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만하는 가족, 권위적이고 지시적이고 강압적인 가족, 만성화된 환자와 그 가족을 혐오하여 피하는 가족. 우리 애는 저렇게 안 만들겠다. 우리 애는 저렇게 안 될 거야. 저래서는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차별의식을 가진 가족이죠. 자신이 자녀에게만 집중하고 편견 해소와 정책 개혁에 무관심한 가족. 이런 가족들은 어쨌거나 이 병 고쳐야 된다. 내가 들어서 고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고쳐도 된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어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병의 증상은 좀 있으면 어때? 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고치겠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고치겠다 해서 치료자 역할을 했는데 아직 이거
치료자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 그런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버려두고 관망하기로 들어갔다. 진짜로 내버려두고 싶어 내버려둔 게 아니라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심각한 은둔과 고립 단계에 있는데 이때에 그냥 방법이 없어서 계속 이제 내버려두고 기다리는 이 가족들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냐. 자, 환자와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게 되면은 은둔과 고립이 오래 간다는 게 문제 해결을 못 해요.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가족. 환자의 재발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가족. 환자와의 원활한 대화가 어려운 가족은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진성이에요. 진실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낼 거를 알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둘러치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계속 싸움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서 슬쩍슬쩍 넘어가고 말하면 잘못하면 애 뒤집어 놔서 애가 재발할까 봐 겁이 나서 재발할 거를 겁을 내고 싸움이 일어나는 걸 겁을 내면 내가 진실되게 말을 못해요. 내가 내 솔직한 심정으로 말을 못하고 자꾸 둘러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겉으로는 싸움이 안 일어나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이 병을 지녔을 때는 이제 가족들이 우리 집은 솔직한 대화가 되는 가정으로 만들겠다.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했잖아요. 우리 가정부터 이 욕구가 충족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진실한 대화가 돼야 돼요. 솔직한 대화가 돼야 돼요. 자,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에서 우리 현재의 사회가 솔직하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계속 손해보는 그런 사회생활, 사회거든요. 사회구조가.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뒤통수 많이. 그러니까 나는 사회생활을 잘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부모님들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남들과의 관계에서 겉다르고 속다른 말. 속마음은 이렇지만 겉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없는 듯이 말하고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무수히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가정 내에서 이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강한 애들한테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내가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난 우리 애한테는 그러니까 애가 부모를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가 부모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고 못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일반 사회생활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봐요.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부부간에는 솔직하게 이제 말하겠다. 부부 싸움이 대판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하겠다. 대판 싸우고 나서 뒤에 또 다시 수습하면 돼요.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믿음이 생겨요.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믿음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생겨요. 솔직하게 말해야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싸우는 건 그 순간이고 싸우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대화를 하면 돼요. 그래서 또 상대방이 불같이 화를 내면 화를 내라고 불같이 화내면 화나는 게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니까 충분히 이야기해라. 애가 화를 내면 충분히 이야기해라. 부부간에 화를 내면 충분히 이야기해라 하고 내가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들어주고 또 며칠 지나서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화를 못 다루느냐. 자, 화를 내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면 이왕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충분히 다 해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화를 낼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요. 제대로 화가 난 김에 말하다가 말고 할 말 다 안 하고 입 닫지 말고 다 해라. 말 꺼낸 김에 다 해라. 라고 이렇게 화를 충분히 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 펑펑 운다. 실컷 울어라. 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충분히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 내가 겁이 나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겁이 나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올까 봐. 내가 감당이 안 될까 봐. 그러니까 말하는 애를 빨리 진정을 시키려 하는 거라고요. 빨리. 아, 근데 네가 지금 너무 흥분했다. 그러지 말고, 자, 어떻게 이렇게 자꾸 진정을 시키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충분히 이야기. 내가 겁이 나니까 진정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겁이 안 나면 충분히 이야기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내가 화가 나니까 지가 말하는데 듣고 있자니 내가 나도 억울한 게 많은데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지 말만 하니까 이거를 내가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낼 때에는 나는 내가 화가 나더라도 누르고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 화 끊고 내가 화를 낸다고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내가 너무 불안하거나 내가 화가 나거나 해서 못 들어주겠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임 요청을 해야 돼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야기하자. 잠깐만 쉬자. 그래서 5분 내가 딱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쉬면은 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가 내가 판단이 돼요. 5분 쉬면 내가 다시 들어줄 수 있겠다. 그럴 때는 5분만 쉬자. 물 한 잔만 마시고 또 이야기하자. 이렇게 5분 타임을 요청하고 아, 도저히 나는 지금은 한 하루는 있어야 오늘은 못 듣겠다. 내일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내가 내일 다시 들을게. 이렇게 돼야 되고. 아니면 도저히 뭐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돼. 한 일주일은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내가 한 일주일 있다가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항상 타임 요청을 해야 돼요. 싸우는 게 아니고 진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타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내가 알겠는데 내가 오늘은 듣기에 너무 버겁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게. 이렇게 타임 요청을 한번 했는데 한 번만에 타임 요청 안 받아들여지죠. 당연히 요청하면 받아들여진다고요. 안 되면 타임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쩍 나와야지 되죠.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 상황을 내가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방은 타임을 안 받아주니까 내가 슬쩍 집에서 나와서 슬쩍 나오는 거죠. 나와서 몇 시간 지나 전화해 보니까 목소리가 좀 평온해졌다. 그럼 다시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이 위기 때 화를 내고 나올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중요한 게 화를 못 내게 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화를 내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고 나면 반드시 다음 날이 되든 다음 다음 날이 되든 이 상황을 다시 다뤄야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애가 좀 편안해진 것 같다 또는 부부간의 상대방이 좀 편안해진 것 같다 하면은 그 화제를 꺼내야 돼요. 어제 또는 며칠 전에 이렇게 해서 화를 많이 낼 때 그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느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라고 묻게 되면은 이때에 이게 화가 많이 진정이 됐으면 편안한 음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게 돼요. 이제 엄마가 아빠가 이러이런 게 나로서 못마땅했다. 그래서 난 이러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 하고 났더니 그래도 내가 마음이 어떻더라. 이렇게 이제 말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가 덜 풀렸으면 말을 조금 하다가 말고 거기에 다시 화가 나 또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단 또 다시 들어주는데 주력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차례 하면서 항상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화를 내기 시작할 때는 화를 못 내게 하는데 주력하지 말고 우리는 화를 자꾸 못 내게 하는데 주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사과를 한다든지 이게 진짜 사과가 아니거든요. 그만 말하라는 소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화를 못 내게 하는데 주력하지만 화를 충분히 내게 하는 데에다 주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화를 내라고 허용을 해주고 나는 듣는 자세로 가야 되고 요게 한 가지 포인트고 또 하나는 지나고 나면 반드시 다뤄라. 반드시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피한다고요. 이걸 왜? 며칠 전에 화낼 때 내가 감당이 안 되고 힘들었으니까 다시 그 말을 꺼내면 다시 또 폭탄 건드려서 또 화를 낼까 봐 내가 겁이 나니까 못 다루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 다음에 그 말을 또 꺼낼라 하면 상대방이 꺼낼라 하면 수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다루어서 편안한 음성으로 그때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이게 이제 자기 탐색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가 왜 화가 났었던가를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자기 탐색이 되는 거예요. 자기 탐
탐색이 되고 나도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못하게 되면 은둔과 고립이 길어진다. 애가 방문 닫고 지내는 시기가 길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우리 뒤에 듣고 계시는 김재은 선생도 이거 해야 돼요. 애하고 애가 화낼까 봐 겁이 나서 다루어야 될 문제를 못 다루면 길어진다는 거예요. 화를 낼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낼 것 같으면 충분히 낼 수 있게 해주고 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를 물어봐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지가 지 속에 게 정리가 되는 것을 내가 도와주는 거고 지 안에 나 있는 화라든지 불안감 이게 정리가 되게끔 내가 그걸 도와주는 방법이고 나하고 지하고의 관계가 어색하고 멀어져 있는 거를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진도가 나가진다 그 이야기예요. 은둔과 고립에 오래 머무를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한 가족 주도적 방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가족이 이렇게 됐으면 이 바램을 계속 못 내려놓는 가족들, 사회적 표준을 못 내려놓는 가족들. 그래서 계속 은밀한 가족 주도적 방식을 쓰는 이 가족들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사회적 표준을 기준으로 직업과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 내가 사람을 평가할 때 학벌이 높으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 돈 많이 벌었으면 괜찮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괜찮은 사람. 이 평가 기준이 나의 평가적 기준이 사회적 표준일 때 또 나의 환자에 대한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포기하지 못할 때 또 환자의 진정한 욕구에 관심이 부족하고 경청이 소홀할 때 교묘한 설득에 능할 때 이때 은밀한 가족 주도적 방식을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포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게 포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은근히 내 뜻대로 하려는 게 포기가 돼야 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게 포기가 돼야 된다. 당사자의 삶을 지 뜻에 맡겨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극단적으로는 치료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것까지도 지 뜻에 맡겨줄 수 있어요. 꼭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 꼭 치료를 해야만 더 행복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 경우에 따라서는 조현병 조울증 발병했는데 치료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지는 훨씬 더 병 지닌 채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뻔했는데 치료한다는 미명하에 인생을 말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아까 이야기했던 평생을 병원에 넣고 들락날락하는 환자들 차라리 병이 있어도 밖에서 살았으면 행복했을 것을 평생을 1년 병원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보름 있다가 다시 1년 들어가 있고 나와서 보름 있고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치료한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살게 하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또 치료한다는 미명하에 사회생활하게 한다는 미명하에 지가 하고 싶었던 건 원래 음악활동이고 미술활동이고 예술을 하고 싶었던 이런 애를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면서 그거를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얘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결국은 치료든 사회복귀든 뭐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지한테 맡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가족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성격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게 촉진하는 거냐. 자, 첫 번째,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가족. 플러스 권위에 덜 의존적인 가족.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족.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족. 비권위적이고 민주적인 가족.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가족. 가족협회와 가족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가족. 그리고 자기 공개를 하는 가족.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빨리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지 뜻에 맡겨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있네요. 그래서 또 자기 자식만이 아니라 타인의 자녀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는 가족. 재발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가족. 그래 재발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거.
사회적 표준과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가족, 경청을 잘하는 가족, 환자의 진정한 욕구에 관심을 갖는 가족. 자, 이런 가족들이 결국은 다음 단계로 빨리빨리 넘어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환자의 삶을 환자에게 맡겨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 것이고. 가족은 각 시기별로 믿음의 대상이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1차적 믿음의 대상 했는데, 제가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보세요. 치료 시작 전, 그 다음에 1단계 초반기 가족들은 의사와 약을 믿는다. 치료 중반기에는 가족이 가족 자신을 믿는다. 그 다음에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후반기에 갈 때, 이제 내려놓기와 수용이 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가족이 환자를 믿어준다. 당사자를 믿어준다. 내보다 자가 낫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이 중반기까지만 내가 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나는 잘났는데 자식은 나보다 못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 내가 내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느끼면 지한테 맡겨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하여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은 치료 시작 이후에 각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단이라는 의미가 되고 질적인 변화라는 의미인데, 단계를 거쳐 간다는 것은 사람이 이전하고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의미고, 이것은 계속되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가족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의미다. 치료 시작 전에 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족은 이전보다 성숙된 사람이 되어 간다. 성숙해 간다. 또는 아까도 그 이야기,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를 포기할 때만이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할 때만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를 않아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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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함으로써 결국 진도가 나간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포기가 그냥 포기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끝끝내 우리가 보통은 보면 끝까지 고집 부린다는 게, 그러다가 진짜로 안 되는구나 했을 때 비로소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죠. 결국은 빨리빨리 포기할 줄 알면 그만큼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거예요. 고집 안 부리고 빨리빨리 포기하게 되면 그 꼭 이래야 된다는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가, 자,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된다,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뭐 꼭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꼭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없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죠. 내지는 또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안 돼, 안 돼, 안 돼 할수록 진도가 안 나가지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으면 진도가 빨리 나가져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위계적이고 권위추종적인 문화가 각 단계마다 가족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해놓고, 비효과적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신건강운동의 목소리가 미약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조현병 조울증 치료 시스템은 환자들을 낫게 만들고 삶을 제대로 살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도 아니고 거의 최악에 가까운 시스템이에요. 이거 완전히 조현병 조울증 진단받는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삶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잘못된 치료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조현병 조울증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을 날려먹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의사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치료가 뭔지에 대해서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이, 자, 조현병에 걸렸을 때 조울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의사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 완전히 작사를 내놓는다고요.
쉽게 표현하면 뇌를 찾아온 사람들의 인생을 잘못 조언을 해서 착사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손 안 대고 내버려뒀으면 그래도 지대로 어떻게 살 사람을 완전히 평생을 제대로 뜻도 못 펴보고 그냥 정신병원에서 썩게 만들든지 자포자기해서 그냥 인생을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부모가 강압적으로 애 재발할까 봐 두려워서 부모가 강압적으로 뭘 하게 만들므로써 인생을 날려버리게 만들든지 전문가가 들어서 잘못 생각함으로써 환자들의 인생이 날아가게 만드는 사례가 허다하고 부모가 잘못 생각함으로써 자식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사례가 허다하고 자식이 당사자인 본인이 잘못 생각해서 조현병에 걸렸다, 조울증에 걸렸다 이게 무슨 진짜 큰 뭐라도 되는 듯이 해서 막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함으로써 또는 절대로 자기 병을 안 받아들이려고 인정 안 하려고 함으로써 몰라가지고 결국 인생을 날려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허다하다는 거예요. 자, 병치료와 제가 지금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병을 치료한다는 미명하에 삶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병이야 이게 중요한 게 병치료를 왜 해야 되느냐. 삶을 제대로 살자고 병치료를 하는 거지. 병치료하겠다고 삶을 날려버릴 것 같으면 그런 치료를 뭐하러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자 병이 삶을 사는 데에서 뭐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니까 치료를 하자는 거지. 그런데 치료하자는 게 더더욱 큰 걸림돌이 되면은 치료 안 하는 게 낫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 거냐를 끊임없이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면은 되는 대로 삶을 좀 수월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치료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문제를 지닌 채로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이걸 이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점이 삶이 돼야 되는데 중심점이 삶이 안 되고 병치료가 되게 되면 이게 뭐가 일이 잘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긴다. 그 다음에 병치료가 어떻게 하는 게 병치료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 전인적인 치료가 돼야 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걸 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두고서 약만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덤비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어도 약 안 먹으려 하는 놈은 약을 안 먹고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죠. 죽어도 약 안 먹으려 하는 놈을 평생을 두고서 약 먹인다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최선의 시스템이냐 자신의 욕구를 잘 존중해주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 이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조현 기질을 조울 기질이라고 하는 자신의 기질적인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걸 오히려 잘 활용하도록 하는 도와주는 시스템 제가 볼 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로 선순환, 악순환,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엽적이고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의사들 전문가 의사 편의주의, 의사들이 일하기 편안한 방식, 나아가서 돈 벌어먹기 편안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뭐가 대단히 잘못됐는데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목소리가 의학계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없고 이건 제가 볼 때 의사들부터가 대성통곡을 하고 반성해야 되는 문제 지금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면도 있지만 뭐 일을 엉뚱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지금의 시스템은 너무나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금 크게 판이 이 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왜 개혁이 안 되느냐. 왜 이게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정상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용하게 별 문제가 없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시스템이 될 거냐.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안 되고 거론이 안 되느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어떤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의사들 내부에서는 왜 개혁의 목소리가 이렇게 미미하냐. 의사들은 왜 가족과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우리나라 정신의학의 중심축이 어떻게 하다가 전인적 치료는 포기하고 뇌중심, 약물중심으로 이동해버렸느냐. 그 다음 의사와 의사 이외의 직종, 그러니까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작업치료사 간에 왜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지 않은가. 정부와 언론과 일반 대중, 가족, 그리고 당사자는 왜 의사의 권위만 인정하고 의사의 말만 추종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의사 이외의 직종, 그러니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심리사, 작업치료사 이런 직종은 왜 이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고 손 놓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의문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협회와 당사자협회가 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현재까지 입원치료, 약물치료 중심의 시스템이 공고히 유지가 되고 있고 사회복귀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어떤 공통점이 정신건강 분야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제가 하는 답이 이거라는, 그 이유는 위계적이고 권위추종적인 문화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위계적이고 권위추종적인 이 문화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 자, 의사들이 의사의 권위를 추종함으로써 결국 초반기 중에 초반기 의사의 권위에 의존하는 단계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 하는 것이고, 가족과 당사자 간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수직적이고 위계적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족이 치료자 역할을 하는 단계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 가족이 자식 보고 이래라 저래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네 병이 낫는다. 가족과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면, 가족이 자녀를 존중해 주는 문화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네 병이 나, 이게 빨 이런 게 오래 안 갈 텐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네 병이 나라고 하는 게 오래 가는 게 가족과 당사자 간의 관계가 수직적 위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가족이 사회적 표준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중반기, 그러니까 사회복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 중반기, 그리고 가족들이 은밀한 가족 주도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이 단계가 오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표준을 못 내려놓는다, 가족들이. 또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이 사회적 표준을 고수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표준을 따르도록 요구만 할 뿐이고 그들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회의 부족, 지원의 부족으로 당사자들은 사회복귀 과정에서 좌절과 절망, 희망의 상실을 쉽게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중반기에 늪에 빠지고 그곳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맞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정답, 이게 정답이야 하고 네가 정답에 맞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죠. 이 치료하는 과정에 정답이 있으면 안 돼요. 사회가 요구하는 정답,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정답, 부모가 요구하는 정답, 정답이 있으면 애는 쉽게 표현하자면 병이 안 낫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면 돼요. 왜? 정답이 있는 순간에 지가 스스로 뭐가 정답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삶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병이 낫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스스로가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질문에 직면했다 이 이야기예요.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현병이라는 이 병을 통해서 당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래라고 질문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 스스로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부모나 또는 전문가가 들어서 대신에 이게 답이야라고 해주는 순간에 당사자는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당사자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치료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사회적 표준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12가지 가설이라고 해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12가지 하니까 사실 지나고 보니까 저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너무 복잡해요. 이거 제가 생각한 서너 가지로 줄여야 돼요. 다음에 이제 그런 작업은 하도록 하고 오늘 쭉 이야기했던 거를 제목만 이야기하자면 이렇죠. 자, 제목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가설 1 해놓고 가족의 변화 과정에는 네 가지 시기가 있다. 그리고 치료 시작 이후의 시기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설이 각 시기별로 가족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이 특성은 일정 기간 겹치는 연속성을 지닌다. 가설 3, 각 시기별로 가족의 주요 관심사가 다르다. 가설 4, 각 가족마다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비교적 일정하고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각 시기별로 대다수 가족이 보이는 두드러진 태도가 있다. 가설 5, 당사자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에 따라서 각 시기별로 가족과 당사자 간의 갈등의 정도가 다르다. 가설 6, 각 단계로의 이동은 직선적이기보다는 나선형이다. 즉 진입과 후퇴와 재진입을 거치며 이동해 간다. 가설 7, 가족들에 따라 각 시기 또는 단계에 진입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건너뛸 수는 없다. 가설 8, 가족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 및 이후에 매 단계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성격 특성이 있다. 가설 9, 가족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성격 특성이 있다. 가설 10, 가족은 각 시기별로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 가설 11, 가족은 치료 시작 이후에 각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가설 12, 우리나라의 위계적 권위 추종적 문화가 각 단계마다 가족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강조한 게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에 걸려서 이후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결국은 당사자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당사자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고 가족들도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질문, 역경을 만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당사자들도 역경을 통한 성장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도 역경을 통한 성장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내지는 도전에 대응하면서 각자가 성장해 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거 또 하여튼 이 전체 과정이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거친 사람들은 후반기에 가게 되면 후반기 가족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다 그래요. 우리 애가 조현병 걸린 거, 조울증 걸렸던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그 무수한 고난을 겪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야기해요. 당사자도 한결같이 감사한다예요. 내가 조현병에 걸렸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조울증 걸렸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다니던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나는 이게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축복이었다고 생각한다. 은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더 내가 성숙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나에게 만약에 이런 시련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남들에게 해를 많이 주면서 살았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장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고통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지만 저한테 뭐 교육받는 거면 어디든지 간에 교육 있다 하면 가족 교육 들으러 다니십시오. 또 어디든지 반드시 모임에 소속되셔야 됩니다. 소속된 데가 있어야 돼요. 소속된 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단체고 그 이외에도 한국조현병환우회라고 해서 우리가 심지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 데가 있고 패밀리링크 강사 모임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패밀리링크 강사 모임이 있고 또 가족지원가 협회 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패밀리링크하고는 좀 다르고 그다음 또 수원정신건강가족학교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속초에는 작은 단체지만 속초설악어 우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중반기에 늪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저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집에만 있는 조현환우를 위한 가족 모임 하는 그런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오늘 저희가 공부한 내용은 결국 치료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가족들이 변화 과정에 대한 저의 가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저희들 의자 삥 둘러놔 놓고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